이번에는 동쪽으로 갑니다. 어떤 면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아, 예쁘다. 여기 오늘 카페 같아요.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각종 요리 자격증을 섭렵한 숨은 능력자, 2주 1년차 이상혁 사장입니다. 투박한 면 요리집을 생각하고 오셨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젊은 감각을 팍팍 뽐내고 있는데요. 이건 에그누들입니다. 뜨거운 물에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에그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요. 면이 쫀득하고 계란 반죽을 이용해서 영양소도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에그누들로. 적당히 익은 면 위에 싱싱한 야채도 올리고요. 딱새우와 제주산 돌문어도 듬뿍 넣습니다. 재료가 여기에 삶은 계란과 치킨으로 몸치장을 한 후 살얼음 동동 육수까지 부어주면 완성! 이야, 이 요리는 소고기 쓰지 카레면입니다. 여기에는 소갈비살과 소흰줄이 들어가서 아주 독특한 면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카레를 넣고 끓인 소스를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카레를 머금은 면 위에 온천 계란까지 탁 깨트려주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와, 제가 드디어 두 번째 면 요리를 이제 맛보러 왔는데요. 비주얼이 대박이에요. 너무 독특해요.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소고기 쓰지 카레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돌문어 냉라면입니다. 냉라면. 어떤 걸 먼저 먹을까요? 냉라면부터 드셔보세요. 냉라면이요? 네. 근데 이게 먹는 법이 따로 있어요? 겨자 소스를 부셔서요. 면과 소스. 예, 면과 돌문어와 함께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문어도 있고 면발도 제가 알던 그런 라면의 면발이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살도 안 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가스 오브 시로 우려낸 국물입니다. 상큼해. 면을 달걀과 함께 섞어 드시면 국물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대박. 진짜 맛있으면 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카레에 정말 좀 대변신 신세계?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분 전환하듯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다들 있으시죠? 맛의 신세계를 활짝 열게 하는 새로운 면 요리입니다. 저도 이하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연희 씨, 네. 오늘 제 면 요리 괜찮으셨어요? 딱 저의 취향 저격? 이렇게 제 이상형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 어디 없나요?